이번 시간 절미서 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그 키보드 솔로 부분을 멜로디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한번 띄워드릴게요. 3, 4, and 솔로 부분인데 첫 부분에 4번 줄 12플랫 롱톤이죠. 그 다음에 2번 줄 10플랫 그 다음에 그 손은 그대로서 1번 줄 10플랫 그리고 다시 또 그 손을 다시 또 올려서 2번 줄 10플랫 다시 또 3번 줄 10플랫 3번 줄 12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10에서 11까지 10, 11, 12 그 다음에 12플랫 3번 줄 여기까지 해볼게요. 3, 4, and 하나 둘 셋 되겠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2번 주 13플랫 그 다음에 다시 1번 주 10 그 다음에 1번 주 12, 13, 12, 10 그 다음에 2번 주 13, 11 2번 주 10 여기만 해볼게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박 반을 끌어줘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중심을 이동해서 3번 손으로 이렇게 2번 주 10플랫 했고 그 다음에 8플랫 그 다음에 3번 주 10 3번 주 9플랫 됐죠. 그 다음에 자 다음 마디 중심 내려서 3번 손으로 하셔도 되고 아까 저는 이렇게 1번 손 했는데 이게 숙지가 충분히 안 된 상태라서 저도 이 악보 보고 하는 거라 3번 주 7플랫 2번 주 5플랫 6플랫 다시 2번 주 5플랫 3번 주 7 2번 주 8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1번 줄 5플랫 2번 줄 6 그 다음에 1번 줄 5플랫 2번 줄 8 두기만 셋, 넷 하나, 둘, 셋 5, 6, 5, 7, 8 5, 6, 5, 8 자, 그 다음에 중심 이동해서 1번 손으로 2번 줄 10 그 다음에 1번 줄 10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동해서 1번 줄 12 그 다음에 1번 줄 15 13, 12 1번 손으로 10플랫을 내렸죠. 1번 10, 그 다음에 13플랫 이렇게 되죠. 13, 10, 다시 13, 10 네, 지금 좀 무리가 있었네요.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마지막 부분 해볼게요.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노래가 나오겠죠. 나의 꿈, 나의 모든 관계 나오겠죠. 천천히 한번 전체를 띄워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4, and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젊은 민서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띄워드릴게요. 3, 4 2번 손으로 처음에 2번 손으로 하셔야 돼요. 3번 줄 7플랫 7플랫까지 슬라이딩 한번 더 빵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킹 2번 줄 8플랫에서 3번 손가락으로 초킹 업이 들어갑니다. 초킹 업 다시 다운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6플랫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2번 줄 8에서 6플랫까지 풀링 그 다음에 3번 줄 7
다시 2번 줄 6, 다시 3번 7, 3번 줄 5까지 내려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3, 4, and 7, 7, 3, 넷, 읏. 둘, 셋, 넷 해주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손을 그대로 올려서 4번 줄 5플랫, 7플랫까지 햄머리. 그 다음에 2번, 3번 줄 5플랫. 하고 딱 끊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5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7에서 5플랫까지 플링. 그 다음에 4번 줄 7플랫. 3번 줄 5플랫. 3번 줄 7플랫. 여기 한 마디 해볼게요. 3, 4, and. 다시 한 번. 3, 4, and. 그럼 요 네 마디 한번 해볼게요. 3, 4, and 둘, 셋, 넷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84마디에서 85마디에서 3번 줄 5에서 7까지 햄머링.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6플랫 한 번 더. 그 다음에 2번 줄 8에서 6플랫까지 플링. 인데 자, 여기서는 근데 제가 설명드릴게. 햄머링 했죠.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처럼 2번 손으로 하셔서 새끼손가락을 플링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2번 줄 플랫 갈 때 1번 손으로 가서 3번 손가락으로 플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8플랫에서 6플랫 플링. 그 다음에 3번 줄 7, 그리고 다시 2번 줄 6플랫 8플랫. 85만 해볼게요. 3, 4, and 다시 한번 3, 4, and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2번 줄 8플랫 반박자 하시고 읏. 그 다음에 2번 줄 6플랫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플랫 6플랫까지 플링. 다시 3번 줄 7플랫. 다시 또 2번 줄 8플랫 6플랫 플링. 다시 3번 줄 7. 이걸 두 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줄 6 8, 그 다음에 8에서 초킹 2번. 음을 충분히 끝까지 피치를 잘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킹이죠. 끌어주다가 반박자 쉬고 이 초킹하는 데서, 그 다음에 1번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8, 다시 2번 줄 이렇게 되죠. 초킹했다가 다시 밴딩 다 6플랫, 6플랫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한번 쳐. 요 네 마디 두 번째 해볼게요. 셋, 넷.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9마디에 다시 또 아까랑 똑같아요. 그 81마디랑 똑같이 한 번 줄 7플랫 두 번 슬라이드 하면서 치고 다시 또 똑같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네, 다시 앞에 부분 설명드린 것 그대로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2마디에서 3번 줄 4번 줄 5플랫 7플랫까지 해머링. 그 다음에 3번 줄 5플랫 이렇게 되죠. 두 번. 그리고 나서 3번 줄 7에서 5플랫까지 플링. 다시 4번 7플랫. 다시 3번 줄 5플랫 7플랫. 여기만 해볼게요. 3, 4, and 그 다음에 반박자 하시고 2번 줄 1번 손으로 하셔야 돼요. 2번 줄 6플랫 한 번 더. 그 다음에 8플랫 6플랫 플링. 그리고 3번 줄 7플랫 2번 줄 6플랫 8플랫. 여기만 해볼게요. 90만 3, and 4, and 으따다 으따다. 자, 끝났으면 2번 줄 8플랫 그대로 초킹 두 번. 초킹, 초킹, 그리고 바로 또 초킹. 이렇게 초킹하고 내리고, 이번에 내리고 치고, 그 다음에 2번 줄 6플랫. 거기만 두 마디 해볼게요. 셋, 넷, 따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이 제일 어렵죠. 3번 줄 7플랫까지 2번 손으로 슬라이딩, 그 다음에 2번 줄 6플랫 두 번. 그 다음 8플랫에서 6플랫까지 플링. 다시 3번 줄 7플랫. 그 다음에 다시 2번 줄 6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8플랫 3번 손으로 치면서 10플랫까지 슬라이딩 새끼손으로 1번 줄 10플랫.
이렇게 되는 거.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여기. 자, 여기까지 새끼손가락 끝났죠. 그 다음에 중심 이동해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주 13플랫, 그 다음에 2번주 10플랫, 1번주 13플랫, 다시 2번주 10플랫, 그 다음에 2번주 10플랫, 11플랫, 여기서 16분음표예요. 그 다음에 3번주 12, 10, 다시 또 12, 10, 그 다음에 4번주 12, 11, 여기서 여기 천천히 연습하셔가지고 손에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위치와 중심과 이동을 해주시면서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좀 제일 어려운 파트실 거예요. 아마 이게 중간 오블리가토 때도 한번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운 파트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잘 연결해서 마지막 네 마디 한번 해볼게요. 3, 4, and 자, 전체적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뛰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굉장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3, 4, and 3, 넷 2, 3, 넷 요, 요 뒤에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피킹이 잘 꼬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처음에 피킹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이렇게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뒤에 부분, 뒤에 거기만 이제 여기 잘 정립하셔서 이렇게 자 손의 중심이 이동해야 돼요. 오른손이 그리고 피킹도 역시 이동 속도가 달리면 피킹이 약간 15도 정도 기울어져서 이게 직각으로 평행하게 하게 되면 속도가 안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시간에는 젊은이에서 연주법과 함께 오블리가토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블리가토가 되게 많이 나오고 버전이 너무 여러 개더라고요. 또 이렇게 다 추후에 녹음한 것도 있고 해서 오리지널 버전의 기준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오리지널 버전을 연주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살려서 다시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들으면서 편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양해를 하시면서 자 기본 연주법은 D마이너 이렇게 보통 우리가 5플랫 바레를 누르시고 2번 줄 6플랫 그 다음에 4번 줄 7플랫 3번 줄 7플랫 D마이너 이렇게 C마이너 B마이너 A마이너 이렇게 잡는 요거 D마이너 많이 잡으시죠. 이제 요 D마이너 잡으시는데 이렇게 잡지 마시고 1번 손을 발휘하지만 이 손을 그대로 1번 줄만 누르시면 5번 6번 줄 안 치시고 이렇게 4번 3번 2번 줄 1번 줄만 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프렌저라는 그 이펙터를 걸면 촥촥촥 뭔가 촥촥촥 이런 소리를 같이 겹쳐서 굉장히 그 원곡 비슷하게 소리가 낼 수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자 그러면 스트로크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부점이 앞분에 따다 으따가 되죠. 따다 으따. 자 스트로크 할 때는 자 이게 부점이기 때문에 따아아다가 되죠. 16분음표 네 번에서 맨 앞에랑 맨 뒤에 것만 치시게 되면 부점이 되거든요. 전 8분음표니까 16분음표 세 개를 아우르죠. 네 번째 올릴 때 치면 되죠. 그 다음에 뮤트 하실 때는 왼손을 여기서는 1, 2, 3, 4번을 다 손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을 살짝 들어서 하고 다시 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힘을 쭉 빼는 거예요. 줄을 살짝 들어서 하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또 뮤트 다시 그리고 나서 다운 업 다운이 되죠. 이걸 한번 연결해보면 3, 4, and
저, 제가 이제 이 주법을 다운으로 시작한 건 제가 듣기로는 프렌즈 효과를 극대화해서 1번 업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되게 저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워낙 다양한 연주법을 했던 이렇게 업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건 이건 저희 통기타 약간 그 기반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업보다는 다운으로 안정감 있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C도 역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하이 포지션은 F, G,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잡지 마시고 얘를 1번 손을 1, 2번 줄 발에 8플랫, 8플랫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3번 줄 9플랫 그 다음에 3번 손으로 5번 줄 10플랫 새끼손으로 4번 줄 10플랫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신 다음 아니면은 아예 그냥 5번 줄, 6번 줄 안 누르게 3번 손으로 마무리를 짓고 4번 줄 10플랫 눌러주고 5번 줄 안 누르게 되겠다 그리고 1, 2, 3, 4만 치시면 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법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쭉 내리면은 1플랫까지 쭉 내리면 F가 돼요 근데 실제 원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요렇게 그 D 모양, C 모양이죠. C, D, E, F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밴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쿠스틱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렇게 잡는 게 훨씬 좀 화음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좀 내, 화음 밸런싱이 좀 안 맞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칸 올려주시면 A7이 되죠. A7이나 A든 뭐 음이 겹치기 때문에 주법과 요 리듬만 익히시면 리듬이 좀 어려워요. 보시면 단다 뮤트 단다 뮤트하고 내줘야 돼요. 그다음 다다다다 단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8마디에 오블리가토가 들어가죠. 2번 줄 3번 손으로 2번 줄 8플랫 누르시고 자 치시고 다시 내려서 치고 6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8에서 6까지 플링 그 다음에 3번 줄 7 2번 줄 6 연결하면 이게 이제 A7으로 연결되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오블리가토가 나옵니다 다시 또 이제 그리고 다시 또 D마이너 C A7에서 짠 짠 그리고 나서 1번 줄 8플랫 오블리가토 두 번 했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초킹해서 그리고 내려서 8플랫 치고 6플랫 아 5플랫 좀 손을 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줄 8에서 6까지 풀링 3번 줄 7 2번 줄 6 그러니까 노래 들어가기 전에 바로 나오는 오블리가토가 되죠 그러면 이게 짠 반복이에요. B 플랫 여기서 C에서 두 켠 내린 거. A7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박에 쉼표 읏 8 1번 줄 8 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6 플랫 5 플랫 그 다음에 6 플랫 5 플랫 풀링 그 다음에 3번 줄 7 플랫 2번 줄 5 플랫 그 다음에 다시 또 D마이너 25마디 그 다음에 C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2번 줄 7 플랫 슬라이 아니 3번 줄 7 플랫 슬라이딩 그 다음에 2번 줄 6 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8에서 6까지 플링 그 다음에 3번 줄 7 2번 줄 6 그 다음에 다시 2번 줄 8 플랫 초킹 그 다음에 1번 줄 5 1번 줄 5 그 다음에 2번 줄 8 6 다시 8에서 6까지 플링 3번 줄 7 다시 2번 줄 6 여기 연결해 볼게요. 3 반박자 쉽니다. 셋, 넷, 으칠, 으칠, 육, 팔, 육, 육. 다시 한번 천천히 3, 2, 4, 앤 이런 프레징이 되죠. 다시 한번 셋, 앤, 넷, 으칠, 육, 팔, 육, 육.
바로 연결되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또 2절 들어가죠.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B 플랫. 자, 여기서도 섹션이 오브리가토 들어가죠. 여기서는 바로 4번 줄 7, 3번 줄 5, 그 다음에 3번 줄 5 한 번 더. 이제 3번 줄 7에서 5까지 플링. 다시 4번 줄 7, 다시 3번 줄 5, 그 다음에 3번 줄 7에서 초킹, 그 다음에 1번 줄 5. 다시 여기만 앞에만 이렇게 한마디. 셋, 넷. 그 다음에 2번 줄 반박자 쉬고 8 플랫, 읏, 8, 6 플랫, 5 플랫. 그 다음에 자, 이제 16분음표로 여기도 좀 어렵네요. 6, 5, 7, 5, 7, 5, 7, 5가 되죠. 2번 줄 6, 5, 3번 줄 7, 5, 3번 줄 한 번 더, 4번 줄 7,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천천히 연결해보면, 세, 엔, 네, 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여기 오히려 느리게 하는 게 더 어렵네요. 다시 한 번, 세, 넷, 7, 5, 5, 7, 5.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시 B플랫 똑같아요. 아까 섹션,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섹션 1번 줄 8, 5, 2번 줄 8, 6, 그 다음에 다시 6 한 번 더, 다시 8에서 6, 아 여기서는 1번 손으로 6플랫 쳐야 되네요. 그 다음에 다시 8에서 6까지 플링, 그리고 두 번 이렇게 16분음표로 8666. 그 다음에 다시 손을 그대로 1번 손 옮겨서 2번 줄 10플랫, 1번 줄 10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13, 10. 자, 그리고 이게 간주 끝부분에 나오는 좀 이 곡의 제일 어려운 포인트인데 이렇게 되겠네요. 자, 14가 들어가죠. 13, 잠, 12. 다시 한번 여기 천천히 11, 10, 12, 12, 12, 12, 아니, 12, 10, 12, 10, 12, 13, 아, 11, 12, 12, 11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볼게요. 세, 엔, 네, 엔.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세, 엔, 네, 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곡의 후렴구 사비가 들어가는데 C가 똑같은 나, 나, 예, D 마이너. 그 다음에 딴, 여기서 반만 쳐요. 딴, 다, 다. 오블리가토가 2번 줄 8에서 6까지 플링, 3번 줄 7, 다시 2번 줄 6. 자, 여기 두 번째에서 섹션 들어가죠. 짠, 짤, 짜, 치고, 한번 치고, B 플랫. 짠, 짜, 빰, 빰. 이때는 짝짝 끊어주면서, 강하게, 전체. 다시 A7. 다시 또 C. D 마이너. 그 다음에, 저 섹션이, 처음에 3번 줄 12 플랫 초킹. 그 다음에 1번 줄 10. 2번 줄 13. 그 다음에 3번 줄 12에서 초킹 업앤다운 플링, 12에서 초킹 업다운 플링, 다시 4번 줄 12, 3번 줄 10. 다시 한번 거기만 볼게요. 셋, 넷. 다운 다, 다, 다운 다, 다, 다. 자, 섹션이 처음에 한번 끊어줘요. A7, 그 다음에 끌어주고 뮤트, 자, 그리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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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빠, 빠, 자, 자, 자 길게 끌고 젊음아 하면서 점점 크게, 이때는 약간 코드를 잘 이렇게 잡아줘요. 전체를 올려주세요. 이때 배음을 저음까지 섹션 들어가, 그 오블리가토
여기서는 3번 줄 8에서 초킹 내리고 8, 6, 8에서 6까지 풀리 3번 줄 7, 2번 줄 6 다시 똑같아 너와 똑같죠? 약속하면서 여기서 아까 그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 어디 나왔냐면 31마디 나왔어요. 그 똑같이 그 다음에 간주가 나오죠. 간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오브리가토를 하시면 되고 이제 끝나는 부분이 나오죠. 다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제 약속하리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97마디에 오시면 하고 또 반만 쳐줘요. 그 다음에 F하고 G 짠 하고 짠짠 빰빰 또 이번에 C하고 A7 F하고 G 그 다음에 하고 C를 끌어줘요. 그러고 나서 두두두두둥둥둥둥둥 하고 다 끊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연주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피킹이 좀 옛날 거지만 만만치 않은 곡이네요. 피킹이 저도 이런 그 약간 솔직한 스타일들은 좀 너무 오랜만에 쳐보게 됐고 젊은 소니까 아무튼 피킹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네요. 열심히 그 손가락 끝에 기를 모아서 뇌를 심어서 열심히 피킹 연습을 하시면은 이 정도만 연습하셔도 연습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